고품격 딴지 해외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세상의 이슈를 통해 우리의 지금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슈를 보고 세상의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 똥인지 된장인지 콕 찍어 먹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고품격 딴지 라디오 특파원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지금 시작합니다. 딴지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딴지 NIB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캔디님 반성의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다고. 네, 제가 좀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낫던데요 뭐.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됐고요. 네. 아니 뭐, 그 청취자 한 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네. 좀 밥 먹듯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 병신이라고. 그 병신이 네. 장애인을 비하는 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영어로도 제가 좀 단어를 엄청 신경 써서 선택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retarded이라는 단어도 병신과 거의 동일한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네. 단어도 안 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 같은 거를 그 reinforce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신이란 말을 쓴 점 사과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올 초에 네. 그 병신년 것 같고 막 드립 같은 거 뭐 좀 정치적으로 네. 싫어하는 어떤 피규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 말 쓰지 말자. 장애인 피하다. 그래서 네. 100% 동의. 좋은 말인데 네. 사람이 그거를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워낙 습관이 되다가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좋게 조언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예민하게 공격적으로 할 때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기 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듣고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예. 예. 아니 그 미국에 살지만 저는 이제 교포라는 말을 안 써요. 어르시 돼서. 동포라는 말을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뉴욕 한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이에요. 몰랐죠? 아, 몰랐어요. 정말요? 왜요? 교포라는 말이 네. 저도 몰랐는데 무슨 뭐 다리 밑에 있는 뭐 누구 거지 뭐 약간 이런 뜻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못 살고 거지 취급해서 교포라는 말을 썼다는 그게 있어서 특히나 여기 로컬 방송 신문 이런 데에서는 절대 교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어떤 그 젊은 2세 예술가가 뭐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다 찍어서 이렇게 하는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교포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맛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동포 프로젝트보다 교포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말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비난하는 그것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수위를 좀 조절해가지고, 네. 예. 비난도 네.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아, 지금 원영님이랑 제가 좀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피드백에 한 9알은, 캔디님 칭찬이고. 저는 분발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은. 저 이대로 쭉 묻어갔으면. 예. 그러시면 안 되세요. 아, 왜 주체적으로? 캔디, 예. 아니, 저는 좋아요. 캔디님 그렇죠. 굉장히 예. 저기 좋아하시고 네. 좋게 예 하는 예. 분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 청취율을 굉장히 끌어올린 것 같은데. 네. 아, 남성 청취자분들이 뭐, 많아서 이거 역. 아니, 아니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성깔 있는 목소리가 좋다. 네. 그렇죠. 매력적이죠. 목소리 성깔이 묻어난다. 네. 예, 좋아요 그럼. 아, 그리고 잘생겼고. 네? 잘생기기도 했고. 누가? 캔디님. 제가. 예, 잘생기기도 네. 했고. 사실 인물로 보자면은 좀 밀리죠 저희가 네. 네. 미모에서는 저희가 살짝 밀리죠. 팟캐스트잖아요. 그, 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저희 한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드백 주셨는데요. 그 딴지 게시판에 바바리아님이 저한테 가식적인 모습을 좀 벗고 색드립을 좀 쳐라라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하세요? 우리 말린 적 없어요. 저는 네. 근데 네. 지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아니, 저는 그걸 기대하는 해봐요, 건데. 해봐요. 네. 아니, 농담 아니고 정말 하세요.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근데 아, 그 제가 좀 마음을 좀 열고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우락삭스님 한미 레임덕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세님이란 분이 우리 방송을 세 번씩 들으신다고. 예, 외로우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분 오늘 개 타셨어요. 그 미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교육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까미우랑그레이님이 올려주신 그 베이비 메탈. 제가 링크를 눌러보진 않았습니다. 안 들어도 잘 압니다.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메타포사이공님, 캔디고님 목소리 좋다고,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논리적인 비판이 좋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사랑 고백하시면 안 되는데. 네, 어려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빅팟 스투피드, 푸미오, 널, 김윤옥 남편 존나 나빠님, 그런치, 널라, 하이스카이, 알바알바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물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광고도 큰 힘이 되는데 아직까지 편집장에 광고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너무 지금 미국에서 한다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업 좀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첫 번째 코너 빨간 약, 파란 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2주의 뉴욕타임스 브리핑 빨간 약, 파란 약. 빨간 약, 파란 약 본격 시작 전에 몸풀기식으로, 아니 우리 입풀기식으로 네. 올림픽인지 얼마 안 남았는데 관련해서 그 기사 올라온 거 하나 갖고 네. 잠깐 좀 야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주 전이죠. 제가 올림픽 개막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면서 네. 뭐 엘리트주의 체육, 국가대항, 뭐 올림픽의 상업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지만 저는 좋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선수들 자체를 보는 게 좋고 운동선수들의 그 피지컬이 난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 드렸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상식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식으로 아름다운 몸이라는 걸 좀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예, 그 되게 씬한 그런 몸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선수들의 그 건강한 몸을 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특히 이 여성분들 그 허벅지에서 이렇게 종아리로 내려온 그 단단한 근육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장 말할 때 어떤 여자분이 이래요. 운동하면 어깨 넓어지면 어떡하냐. 근육 생기면 어떡하냐. 아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워요. 생기지도 않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한다고. 아니, 그거 갖고 네. 막 그런 거 보면 뭐, 이건 좀 잘못된 미에 대한 네. 의식이 네.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살집이 있고 두툼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 행복하고 자유로우면 그거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어로 핏하다고 그러죠. 네. 슬림이나 이게 아니고 핏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좀 뚱뚱해도 핏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네. 예,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인용하는 기사는 뭐냐면 올림픽 중계에서 게이 레즈비언 시청률이 엄청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당연하죠. 몸 보려고. 게이들은 남자 선수들의 몸을 보고 레즈비언 선수들은 여자들의 몸을 보고 네. 그래서 당연히 특히나 게이 레즈비언들이 시청을 많이 하는 스포츠가 수영, 비치 발리볼. 몸이 그런 분들이 진짜 몸매가 좋죠.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네. 뭐,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서 예. 꼭 게이 레즈비언 시청률이 높다고 그러는 게, 그냥 보통, 그, 헤테로섹슈얼 사람들도 많이 몸을 보잖아요. 당연히 보죠. 굳이. 여기서 굳이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네. 일종의 그,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대요. 게이들은 스포츠를 안 좋아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기사에서 이제 직접 게이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게이들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고 참여율도 높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outsports.com이라는 스포츠 전문 사이트가 있나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거기서 올림픽을 맞아서 그 전에 그게 벌써 2012년인가? 네. 게이 특집 코너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게이들한테 특기가 인기 있는 혹은 게이 커밍아웃한 게이 선수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사에 이제 영어로 하면 objectivity of body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대상화예요. 육체에 대한 대상화, 성적 대상화.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아니고 가볍게 할 얘기도 아닌데 저는 성적 대상화란 말을 너무 입에 자주 올리니까 마치 정말 남자가 눈만 돌리면 그리고 치마만 짧아도 뭐 비키니만 해도 어떤 종류의 노출, 어떤 종류의 선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나 광고나 즉 그게 제 생각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그런 부분만 나오면 성적 대상화다, 성적 대상화다 라고 비난하는 게 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몸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나 그런 게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잘못이 됐으면 게이 같은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는 거,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나요? 거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예. 그 성적 대상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대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 몸을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게 강자가 누가 강자인지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강자일 수도 있는데 게이가 되면 또 그게 성소수자잖아요. 그게 약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마 이 저도 이런 그 성 문제나 그런 페미니스트 문제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뤄보고 싶은데 막 그때 좀 얘기를 네,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그러니까 성 대상화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섹슈얼 오브젝티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예, 오케이 괜찮아요. 아, 나 이런 말, 일단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어려워. 나도 아, 어려워. 괜찮아요. 아까 오브젝티비 네. 할 때 한 번, 두어 번 이렇게 네. 더듬었잖아요. 네네.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 이 대상화라는 측면은,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테두리 이외의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대상화다라고 규정을 하고 욕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성적 대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걸 뭐 법률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걸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캔디 씨가 제가 읽은 기사를 아마 꼭 안 읽었는데 꼭 읽은 것처럼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성이 그동안 그렇게 저질러온 성적 대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아, 나 이것도 어려운 단어 또 subordinate? Subordinate.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하니까 권력이 작용을 하고 억압을 하고 하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게 바로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듣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눈이 가는 경우가 많고 정말 아름답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너무나 예민하게 무슨 그런 것만 나오면 그 대상화를 입에 올리면서 비난하는 이런 건 아까 말했지만 무슨 그 병신 뭐 동포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예, 다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행동에 대한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인식의 변화도 없거든요. 네, 아,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워낙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됐으면 사실 바로 잡으려면 좀 더 강하고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어떤 식의.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 강도는 다 다른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그거는 이제 자기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합의, 뭐 그리고 충돌 이런 거는 뭐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인식의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어려운 얘기로 시작을 이 두 개를 너무 좀 헤비하게 한 것 같은데 본론 들어갈게요. 네. 이번 주도 제가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갈게요. 네. 우리 오늘 교육 얘기할 거죠. 네네. 그래서 교육 관련으로 찾아봤고요. 예, 스트레이트 기사는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아니고 일종의 그 칼럼식 분석 기사인데 뉴욕타임즈의 프랭크 브룬이라고 꽤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칼럼이고 프랭크 브룬이가 또 왜 유명하냐면 최근에 그 미국 대학 입시에 관한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도 뭐 대충은 서론 부분은 읽어봤는데 그 책의 요지는 아이비리그는 포기하는 게 좋다.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조금 다 똑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기 공부 잘하네 나중에 하바드라고 했던 부모들의 대부분을 절망시킨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교육 전문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칼럼의 내용은 정말 비닉빛 부익부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해진다. 미국에 사시는 분 다 잘할 거고 다른 나라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사실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죠. 기본으로 중요한데 SAT 성적은 사회봉사 활동, SA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당락을 좌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SAT 만점 맞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만점 맞고 아이비리그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그런 게 부족해서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너무 돈 있는 집 애들이랑 없는 집 애들이랑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슷하죠.
근데 한국의 차이라면은 한국은 이제 논술이 중요해지면 논술 선생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쓰는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경험이 중요해서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고생을 하거나 굉장히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애들이 이런 게 되게 좋게 받았어요. 싱글맘의 애가 막 성공 스토리 이런 거 좋게 받았어요. 오바마, 미셸, 미셸 오바마, 그냥 오바마, 남편 오바마 다 이 케이스예요. 가난한 이민자정, 가난한 흑인 가정 애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온 대학 너희를 지원한다 이런 게 했는데 요새는 다 돈 많은 집 애들이 제3세계는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가요. 에세이 때문에.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뭐. 프랭크 브루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미시간에 있는 그 플린트라는 지역에 있는 그 학생한테 자기는 사립학교에 다닌대요. 사립학교 학비 비싸요. 근데 얘는 돈 있어서 사립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가 특정 부분을 가난한 집 애들한테 그 아이 그 티옵을 줘요. 아. 5% 10% 그중에 아마 속한 애 같아요. 다큐멘터리 로저 앤미부터 로저 저기 그 마이클 무어 감독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플린튼 미시간 많이 들어본 것 같다 했는데 바로 그 플린튼 미시간이에요. 그 자동차 공장으로 유명하다가 자동차 공장이 없어지면서 쌍망한 동네인데 빈부격차 아주 심해요.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자기 동네 가난한 YMCA에 가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대요. 근데 여름방학 되면은 애들이 다 없어진대요. 제3세계 아프리카로 봉사 간다고. 너무 소외, 자구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을 자기 너무 느낀다고 고민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사실 제일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이 플랫 메시건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을 내팽겨쳐 두고 그냥 아프리카 가면은 좀 스토리가 그러면. 그렇죠. 그럴듯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에세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만들어내든지요. 완전히 그냥 소설 쓰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 맨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거기서 찍은 사진 올리고 흑인 애들, 어린 애들 이렇게 안고서 어머나 얘네들 너무 이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지 몰라 막 이런 토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토나오죠. 얘가 맨날 인스타그램, SNS로 이런 걸 친구들 보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이거 저도 얘기 근데 미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요새 유행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더 여유 있는 집 애들은 이렇게 봉사단체, 비영리단체의 애를 보내는 걸 떠나서 비영리단체를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차려줘요, 아예. 그러니까 18살에 비영리단체 회장이 되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지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스펙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왜 돈 있는 집 애들 대학교에 잔디 깔아주고 가거나 네, 그렇죠. 잔디 깔아주고 뭐, 말 사주고 승마학과 그다음에 하프 하나 사주고 뭐 음대 뭐 이렇게 가는 얘기는 간혹 들었지만 아들 이름으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줘서 스케일이 크죠.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네. Buying your way into college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에세이랑 사회봉사활동 그거를 다 돈 주고 다 만들어내서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전문가도 있죠. 네. 그리고 뭐 튜터링 뭐 이런 걸로 다 하죠. 어떤 거? 튜터링. 튜터링.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 미국 대학교 들어가면은 중국 애들이 너무 많은데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데 가서 보면은 자기 그 에세이 같은 거 다 선생님이 봐주고 걔네 그 선생님이 아예 써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다 들어가고 또 걔네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고용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그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골고루 그거 말 거죠. 많아요. 네. 그런데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동양 사람한테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라티노 흑인이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그 성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동양에는 SAT 만점 맞고 에세이도 되게 뭐 훌륭한 거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이 되게 많아도 그것보다 못한 백인이나 흑인이나 라틴계 사람들한테는 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문대를 안 나온 게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밀쳐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되게 동양인이 아무래도 그 부모님도 그렇고 되게 좀 스탠더드가 되게 높잖아요. 캔디님 자기가 나온 학교는 다 명문대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근데 뭐 어쨌든 하버드는 네. 아니니까. 네.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네. 뭐. 여하간. 네. 네. 좋은 소식은 네. 쟤들 이야기 이거 맨날 껴 맞추는 것 같아. 뭐 나도 솔직히 아. 어쨌든 네. 좋은 소식은 아니,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프랭크 브루니의 칼럼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관 네. 그 입학 담당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아 그분 정말 장난 아니게 전문가들인데 다른 점이 있네요. 한국이랑은 아 그래요? 네. 한국의 입학 사정관은 보다 더 강하게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그룹의 아이들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걸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천편일률적인 그 봉사활동 눈에 보이면 되고 그래서 특히 왜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에 다 그 사람들 소망이 뭐예요? 월드 피스. 월드 피스예요. 세계 평화. 얘네들 에세이는 항상 결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눈을 뜨게 해줬다.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행복함을 느꼈다. 뭐 이런 식의 천편일적인 거기 때문에 걸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뭐 돈이 많건 제3세계를 가건 제8세계를 가건 창의력 있고 그런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애들은 에세이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걸로 과연, 나름대로 조금 과연 과외 선생을 잘 구하면은 좀 안 걸러내지는 에세이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 멘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미국도 교육은 가장 커다란 사회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정말 가난하고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성실함 하나로 공부를 잘하고 그런 성실함을 하버드가 받아줘서 갔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됐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 사다리가 자꾸 짧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도 꼭 하고 싶은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애들 잡는 부모들. 네. 어렸을 때 혹은 결혼하기 전에 좀 그거 보면서 아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부모가 되면 혹시 나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부모가 됐거든요. 딸아이가 있어요. 12살 이제 중2인데 부모가 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나도 부모니까 공부 갖고 애들 잡는 사람들은 그건 이상한 부모들이에요. 절대로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고 자식 사랑도 아니고 그거 갖고 이리저리 핑계댈 때 믿지 마세요. 절대. 그건 이상한 부모 맞아요. 네. 양현 씨 부모죠. 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늘 그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왔어요. 너무 데리고 나가니까 그 우리 큰 애가 초등학교 때는 집사람이 50일 넘게 계속 나가서 애가 이제 그 유급을 당해야 된다고 9월 달쯤에 더 이상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 자제한 적도 있고요. 야, 그럼 뭐 제 말에 네. 2000% 동의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저도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강요하면 더 하기 싫어서 그렇죠. 안 해요. 저도, 네. 저는 그냥 원래 안 했어요. 강요하든 하지 말든. 아니, 이것도 솔직한 네. 얘기예요. 애들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네. 바라죠. 좋죠. 그렇죠. 잘하면 좋죠. 저 좋은 데 가고 있으면 좋고, 하버드 가면 저 만세 부르고 네. 떡 돌리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자식 사랑 똑같고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 똑같아요. 제가 그거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바보 멍충이면 안 이쁩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바보 멍충이면 어때? 놀고 먹으면 어때? 평생. 그래도 이뻐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렇게 애들을 잡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1% 부모들 우리 왜 애들한테 그러는가? 그건 자식 사랑보다는 그걸 부모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더 강한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건 내 책임과 의무야. 또 반면 가난한 집, 형편이 안 되는 집도 난 안 되지만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는 게 또 부모의 책임과 의무야. 이게 한국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쵸. 미국은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어떤 시스템이 좋다. 만약 미국 교육 때문에 미국까지 온다 이러는 결국 그 하나는
자식 사랑 다 똑같고 자식 잘 되는 건 똑같지만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의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대하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모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느끼는 책임과 의무라는 부분이 다른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부모가 자기가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식을 통해서 예, 대리만족 성공을 하려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 있잖아요. 할 일 없고 그런 엄마들이 나와가서 막 그 바이올린 막 이런 거 막 다 데리고 다니고 왜 이거 연습 안 하냐고 막 조지고 막 그런 아까 그럴 때는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면 돼요. 이거는 정말 또 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자식 교육은 엄마가 결국은 하게 돼요. 아빠 힘 없어요. 말 잘 안 통하더라고 그게. 아 그런 부분을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아내가 거절하지 못할 만큼 재밌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론을 네. 내릴게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걸 사실 지금까지 또 딴소리였고 네. 시스템은 어디나 똑같아요.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심한데 아무리 못 살고 어렵고 사회가 더 어려워져도 1%는 멀쩡해요. 1%는 더 잘 살아요, 오히려. IMF 다음에 우리나라 빈부격차 벌어졌죠. 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금융부터 더 벌어졌죠. 네. 영국도 그렇고요. 어른 되면 알아요. 자기가 특히 1%에 속해보면 알아요. 세상은 여기만 속해지면 안전한 거야. 사회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가 가면 되는 거지 사회를 바꾸는 그 지난한 노력과 골치 아픈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 결국은 부모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 교육 관계자들, 뭐 정부, 뭐 국회의원들 그 사람도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실제로 안 바꾼다고 하는 게 있는데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껄림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식이 꼭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아니고 얘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산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는 데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냥 평생 알바만 해도 되고 비정규직만 해도 되고 실업자가 돼도 그냥 난 얘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집은 렌트는 있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은 가야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학교 가면 학비는 쌓아야 되면은 결국은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죠. 최소한 먹고는 살고 사회가 보장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사회가 바뀌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허드렛 일을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내 아들은 해서 1%에 하겠다. 윗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사람대로 그렇게만 만인의 투쟁을 지금 하는 되면은 사회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책임이나 그런 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되게 교훈적으로. 그러니까 저 원래 말하고 나니까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교훈적 결말 있잖아요. 네, 네. 그 진짜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늘 되게 교조적이에요. 네. 이상하네요. 예, 아, 근데 이게 네, 되게 반성하겠습니다. 중요한 네. 거죠. 네.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만들어낼,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공고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서 교육제도가 지금 한국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또 미국은 나름의 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또 한국의 강점도 있긴 있죠. 그 얘기를 우리 캔디님이. 제가 좀 이따가 예. 자세히 물어보고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대님의 예. 코너.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예. 저 원영님한테 제가 좀 슬픈 게 예. 그 미국에 20년 살아도 발음은 안 바뀌는 거. 아 그거 안 바뀝니다. 그게 제 미래 같아서. 네. 정확한 미래입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한 딴지. 캔디고의 코캔디. 코캔디의 코캔디 시간입니다. 이제 코캔디 어떤 겁니까? 시작 전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 딸의 미안하다의 그 캔디 맞고요. 그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시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코캔디. 2주의 코캔디는? 한국
교육 시스템은 세월호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 듣고 나니까 되게 슬프네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을 못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풀어주시죠.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좀 비교하기가 좀 뭐한 게, 미국 교육 시스템이 뭐라고 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나라가 크고 지역마다 그리고 사립인지 공립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는 뭐 뉴욕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뉴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페셜 스쿨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뉴욕에는 스타이버센트, 브라운 사이언스, 브루클린 텍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시험을 치고 들어간 학교들이에요. 아. 그래서 공짜로 다니지만 그래도 시험을 치고 들어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요. 거기는 동양인이 굉장히 많아요. 특목고죠? 그 우리나라 특목고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거고. 우리나라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이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래요? 여긴 다 공짜인데? 예.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특목고가 돈을 받아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대학교, 대학 학비보다 비싼데. 그래요? 그럼요. 공립인데? 예,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예, 오케이. 예. 공립은 조금 쌉니다. 네. 그리고 뭐 스페셜 스쿨이 아니더라도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그런 공립학교들은 특히 세금이 비싸고, 세금이 비싸니까 그만큼 그 지역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의 레오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공립은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는 애들 많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음악 프로그램도 뛰어나서 학교 오케스트라나 콰이어가 막 미국 다른 지역을 투어하면서 공연을 하기도 해요. 뭐 상 같은 것도 많이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죠. 그 애들을 거기에 보내려고.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인디언. 이제는. 그래서 백인들이 도망을 가요. 경쟁하기 싫다고. 걔네들은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반면에 못 사는 지역은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선생이 모자라고. 수업에 필요한 뭐 머티리얼 같은 게 모자란 경우가 많죠. 많은 곳에서는 뭐 갱들이 넘쳐나서 메탈 디텍터가 있는 학교도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총이나 칼 같은 거를 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서 갱에 속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걸러내려고 거기 그걸 설치해 놓더라고요. 일진의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도피성 해외 유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일반고 시험을 못 봤, 들어가지 못하고 2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참지 못하고 미국 어디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드래곤볼 저희 때 유행했거든요. 그 만화책을 가져갔는데 뭐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맨날 그 드래곤볼이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지품 검사한다고 선생님들이 나오니까 자기는 막 만화책 걸릴까봐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나 요번에 코케인 갖고 온 거 걸릴까봐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네, 연장 다 나가겠다. 연장 뭐 마리화나 걸리고 코케인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깟 만화책으로 고민하고 있었다고.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컬처 쇼크를 겪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유치원을 한 뭐 1년 다녔나, 초등학교 몇 년을 다녔는데, 그 외국인 학교가 아닌 보통 한국 학교에서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통 한국 학생들이 겪는 그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차이들을 많이 느꼈죠. 미국에서 있는 아이들은 뭐 마약 같은 거 걸릴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네. 나는 자세가 뭐 안 바르니까 뭐 선생이 욕할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뭐 그냥 이건 사이드 노트인데, 우리 제가 다닌 학년이 국민학교를 다닌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는데 딱 2학년이 될 때부터는 초등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학년인 게 그냥 재밌는 어쨌든 그리고 또 컬처 쇼크. 아, 원영님이 보통 학교 나오신 거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고. 그 농담인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안 웃으니까 사람들이 껄림에 유머가 안 통한다고 얘기했는데, 재밌어요. 그렇죠. 네.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막 방송이라고 일부러 하하 이런 거 싫어합니다. 좀 재밌는 거 좀 부탁할게요. 재밌는 거. 보통 학교 이거. 괜찮았는데. 이거 썩은 개그가 되죠.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저씨들이라 좀 그렇네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들 중에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그쵸, 좋은 점이 없겠어요. 있어요. 멋있죠. 예. 근데 이것도 욕먹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아껴 쓰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게 참 좋다고 느낀 게 미국에서는 너무 막 낭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공책 양면을 빼곡히 다 써야 된다 그러고 뭐 연필을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다 썼지만 다 쓴 펜에 그 플라스틱 예, 케이스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끼워서 진짜 도저히 못 쓸 때까지 연필을 써야 된다고. 모나미 0.7. 네. 그거는 저 되게 좋아해서 아직도 막 사러 가고 그래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 낭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그냥 공책을 한 면만 쓰고 넘기고 펜과 연필을 항상 잃어버려요. 저는 펜과 연필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만 갖고 진짜 끝까지 써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나라도 크고 뭔가 되게 막 넘쳐나고 벌크로 사고 그러니까 펜을 하나 사면은 그냥 하나 사는 것보다는 막 20개 들어있는 팩을 사는 게 더 가격이 똑같아요. 네,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죠. 하나를 사나 20개 사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하나 잃어버리면 뭐 어때? 그냥 그 수많은 내가 갖고 있는 펜 중에서 또 하나 쓰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되게 쇼크였고요. 뭐 유치원 때 한국에서는 똥종이도 아껴 쓰라고. 네. 내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유치원에 그 화장실 칸마다 이게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한 칸은 오줌, 두 칸은 똥. 이렇게만 쓰라고. 아, 두 칸? 이해하세요? 두 칸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끼려고. 이 방송 듣고 갑자기 캔디님한테 가만히 있어봐. 캔디님이 언제 때 사람이지? 난 요즘 사람인 줄 알았대. 언제 때 얘기하는 건 이러는. 아, 이거 조사해봐야겠어. 청취자. 그때가 유치원 때면은 92년. 그렇구나. 93년. 아니, 근데 참 좋은 거 배우셨네. 네. 어렸을 때 아끼고, 뭐, 남아도라도 아끼는 게 왜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은 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네. 거기서 많이 배웠고, 여기 애들 하는 집 보고 저는 굉장히, 너무 진짜 망가진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뭐, 안 좋은 점들을 말하면은 줄줄이 말할 수가 있죠.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는 그냥 자세를 바로 하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선생님 하는 말 듣고. 근데 미국에서는 애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듣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보이니까 그냥 선생님은 그게 좀 되게 일상식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라. 거의 포기 모드 같이 미국에서는. 근데 저는 막 한국에서 안 그러면 되게 혼나잖아요. 또 이 새끼가 삐딱하게 턱 꿰고 있어 지금. 네. 그것까지 이렇게 막 팔꿈치 올려가지고 막 이러는 것 자체도 막 되게 혼내고. 수업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는 건 상상도 못해요. 턱도 못 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생활 이제 원영님이랑 저랑 큰 차이 안 나니까 비슷한데 근데 학교는 사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폭력이 일상인 곳이었어요. 정말. 우리 다 옛날 얘기죠. 지금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안 그렇죠. 지금 뭐 난리 나죠. 사진 찍어서 난리 나죠. 애들이 선생 빼는 세상이죠. 그런 것도 차이가 좀 나고 제가 한국을 떠날 때쯤만 해도 뭐 선생님이 애들 때리고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못 해요. 뭐 한국의 안 좋은 한국 교육의 안 좋은 점들 이제부터 줄줄이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만히 있으라고 배웠어요. 닥치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근데 반면 미국에서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건방진데 자기 생각이 있고 애들 생각을 선생님이 좀 존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같이 대하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좀 그 수업 시간에 대화를 많이 유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유치원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지역마다 많이 다르고요. 그 자금이 모자란 뭐 못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되게 힘들고 뭐 애들도 막 수업에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셀러리도 얼마 못 받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오픈돼 있고 막 엠브레이싱하는 그런 뭐 것보다는 좀 더 안 네. 좋은 쪽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인디펜던트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교육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이 그냥 닥치고 듣기만 하고 받아 적고 외우기만 하면 창의력이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없죠. 절대 없죠. 뭐 왜냐하면은 뭐 선생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의견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 발달을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 히트 치니까 뽀로로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개망신이죠. 명텐도도 있고요. 뭐 많아요. 진짜 저질이에요. 예. 그리고 뭐 I soul you 같은 미친 슬로건 I soul you가 뭐예요? 그 거기에 soul은 예. 거기에는 그 동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I 어쩌고 you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섹슈얼한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슬로건을 만들었으면은 이런 미친 게 안 나왔을 텐데 뭐. 말맛과 뉘앙스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살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게 I soul you가 요번에 레드닷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어요. 레드닷이 뭐 하는데? 레드닷 어워드가 이제 그 디자인 상을 주는 데인데, 여기도 좀 재밌어요. 기아 현대가 레드닷 어워드 상을 많이 받거든요. 한 7,000개 정도 오는데 상을 한 800여 개 이상 줘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그 시상식에 참가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상을 받으려고 해도 상 받으면 돈 내야 돼요. 아, 그럼 기업들만 받겠네. 네, 이상한 놈들만 받고. 웃긴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권위는 좀 근데 있어요. 그 디자인과 지금 말하는 부분은 또 조금 다르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 어떤 문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디자인만 보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캔디님이 말하는 건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런 창의력을 억압하는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걸 억압하는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창의력을 죽여버리면 세월호 같은 일이 일어난다. 닥치고 그냥 내 말만 들어 라고만 해버리면은 창의력이 발달을 할 수가 없죠.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서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사람이 안 죽고 나라가 망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의지하는 걸 봐요. 세월호를 딱 봤을 때 아 윗사람이 저랬어. 윗사람이 시켜서 이랬어. 그럼 계속 따라 올라가면은 대통령까지 가잖아요. 근데 일단 윗사람한테 탓을 돌리면은 책임자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책임을 갖고 싶지 않으니까 남에게 돌리고 그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윗사람이 생각해 봐요. 우리도 윗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선생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교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윗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인데 절대적으로 다 아는 사람인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람 우리는 다 각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자란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물론 무자란 부분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 시스템은 그냥 듣기만 하고 배우라라는 식은 윗사람이 신 같은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뭐 제가 어릴 때도 뭐 어른이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느꼈겠죠.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른 돼 보니까 뭐 서른 돼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 나이 돼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는 거 많다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더 모를수록 내가 모른다고 아니 더 알수록 내가 모른다고 그러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은 더 알수록 그 knowledge의 그 한계를 한계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탤런트를 존중하고 키워줘야죠. 근데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이걸 너무 효율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미국도 모든 학교가 창의력을 키워주고 애들을 존중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못 사는 동네일수록 뭐 펀딩이 모자라서 애들이 관심을 못 받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에 더 의지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죠. 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아 이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굉장히 말이 많은 테스트가 있어요. 그 정부, 주정부가 요새 커먼 코어라고 그러죠, 그걸. 지금 커먼 코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미국 애들은 시험 자체를 거의 안 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도대체 뭐 우리 경쟁국인 서구 나라 뭐 중국에 너무 밀린다. 그래서 미국 위에서 우리도 애들 정말 시험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스탠다드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딱 똑같이 치게 했어요. 그게 더 쉽죠. 난리가 났잖아요. 보수도 난리가 나고 진보도 난리가 난 거예요. 둘 다. 보수는 왜 싫으냐면 얘네들은 연방에서 뭘 하자는 걸 다 싫어해요, 무조건. 아, 무조건? 연방정부에서 하자는 걸 다 싫어하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 거. 특히나 오바마가 시키는 거 싫어하는 거고, 진보는 진보대로 왜 애들한테 획일화된 테스트를 시키느냐. 싫어하고, 선생들도 싫어해요. 선생들은 평가를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셋 다 싫어하니까 안 돼요, 이거. 근데 이런 한국 입장으로 보면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우리 애가 보는데 시험 공부 자체를 안 해. 그냥 가서 봐요. 그걸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애들이 성적도 안 내고 교사도 더 안 가르치는 것도 있고 애들 수준이 얼마인지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물어봤네. 네. 근데 뭐 비유를 하자면 그 한국에서 하는 시험과 비슷한 거죠. 그냥 시험 딱 하나 뭐 학기 끝나고 시험 딱 하나 주고 이거 보라 그래 놓고 그냥 뭐 1이 맞으면은 그거 맞는 거고 그런 식으로 멀티플 초이스로 하는 그런 시험 들을 말하는 건데 그게 제일 이렇게 선생들이 주고 싶고 주기가 쉽고 그리고 뭐 그레이딩 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좀 펀딩이 모자라는 곳에서는 그런 거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테스팅을 하는 곳들은 뭐 모든 것을 같이 듣고 외우고 몇 개 맞았는지 점수만 바라보는 교육 시스템은 각자 잘하는 재능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 잘 보는 애들만 좋은 점수를 받고 시험을 볼 줄 모르는 애들은 점수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를 할 줄 몰라요.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다행이지 한 번 읽으면 대충 기억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도 저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시킨 대로 이거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어 그러면 전 읽어요. 근데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제가 그런 그걸 다 기억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은 보는 요령이 굉장히 요령이 있죠. 네, 근데 그 요령을 더 많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로스쿨 시험은 그렇게 요령을 테스트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SAT SAT는 뭐 단어 같은 걸 테스팅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테스팅하는 요령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외를 돈 주고 과외를 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이 점수를 많이 잘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뭘 아는지랑 상관없이 그냥 요령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애들이 그 다른 면으로 잘 재능이 있고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뭐 시험 딱 하나 갖고 그걸 기준을 잡으면은 걔네들의 그 재능을 죽여버리고 그 사회도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말하는 그 공부도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뭐해? 그 지식을 쓸 줄을 모르는데 그 창의력을 써야지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이 필요한데 무작정 외우고 copy, paste, repeat 하는 교육 같은 거는 뭐 소시오패스를 만들죠. 한국에 많아요? 네, 많죠. 그리고 뭐 한국에 그렇게 뭐 자살률이 높다는데 왜 그러겠어요?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다 자기 잘하는 게 있고 자기 의견이 있는데 애들을 그냥 개 취급을 해요. 그냥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런 취급을 해요. 근데 애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강해요. 2학년 때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름은 굳이 안 돼도 대충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제가 미국에 그 캠프에 갔다 왔어요. 또 엄마가 막 보내서. 근데 거기서도 어려웠죠. 저는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맨날 놀림받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영어를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냥 한 달 어디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idiot과 stupid의 차이가 뭐냐고. 아니냐고. 전 모르죠. 왜냐면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noun이랑 adjective의 차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문법의 문제잖아요. 근데 2학년짜리가 한 달 동안 캠프 가서 맨날 놀림만 받고 그러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 뉘앙스가 아니라 문법 문제였군요. 네, 문법 문제였어요. 그건 전혀 그의 의미랑 뭐 그런 거를 테스팅한 게 아니고.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상처가 돼서 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아직도 그 제 셀프 스팀의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만큼 애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교육 시스템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다 뭐 정신 상담하러 가시면은 뭐 그 다 거의 다 물어봐요. 어렸을 때 뭐 기억 같은 거. 왜냐면 그 지금 성인이 돼서의 문제들이 다 거기까지 가거든요. 모든 사이코 범죄 드라마의 그건 그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기억. 가정폭력, 성폭력, 뭐. 그렇죠. 뭐 제가 클리셰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정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교육도 그거의 일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시, 그 자살률에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자살률이라는 게 살기 싫어서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에서 그걸 잘 다뤄주면은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직들 동창들이랑 연락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뭐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애인데 걔는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가만히 못 앉아있고 좀 특이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는 아이였어요. 네. 뭐 가만히 못 앉아있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막 악악 그러고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문제야죠. 한국 학교에서는 특히 자세를 똑바로 못 하는 거를 완전히 떠나서 얘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네. 애들이 얌전하면 더 이상한 건데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그 나이 때 근데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걔는 또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머리 뜯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야. 조금 문제는 있었구나. 아예 평범하진 않았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해진 틀 안에서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제야 취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 쟤는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커서. 그래서 걔가 용기 있게 20대가 돼서 2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도 음악을 못했더라면은 아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학교에서 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정해진 틀에 안 맞으니까 걔한테는 맞는 교육 방식을 생각하기보다는 걔를 문제아 취급을 해버리고 얘를 고치려고만 한 거잖아요. 얘가 필요한 교육이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를 억압을 하려고만 하니까 네. 얘는 진짜 얘가 좋은 애가 아니었으면은 진짜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Wondering why the government 말아먹어 everything and 자기 것만 챙겨. 아 이거 랩인가요? 구글에서 나온 무슨 뜻입니까? 정부가 왜 항상 그 나라를 말아먹고 그 공무원들이 자기 것만 챙기는지 아시냐?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을 존중하고 남을 돌보며 같이 성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남을 꼭 짓밟아야만 성공할 수 있고 갑이 되어야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갑이 되면은 남한테 닥치라고 그러고 근데 갑이 되어야만 닥치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 랭킹까지 가기 전에는 자기는 항상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윗사람이 신이든 뭐 잘 모르는 진짜 바보이든 상관없이 자기는
그 포지션에 갈 때까지는 자기는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게 많이 쌓이겠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어쩌고 하면은 그냥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지만 그냥 입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 그러면 프로모션도 못 받을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더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갑이 돼도 또 누군가의 의리예요. 정말 정점까지 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네. 평생 누군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서 그 재상들이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이. 의리여도 자기가 할 말 하는 사회는 언젠 누군가의 항상 자기는 의리가 의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다 말할 수 있지만 갑이 돼야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의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노가 계속 그 안에 짓궂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네. 분노와 폭력이 점점 커지면서 내려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정부의 독점이 결국 정부의 독점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에 확실한 청산을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면은 내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제히 무역한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네, 교육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육, 그러니까 그걸 되니까. 체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겨내고, 그러니까 정의나 평화나, 합의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올라가면은 내가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요. 껄린 말은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네. 반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즉, 꽝 잡는 게 매란 얘기잖아요. 그 나쁜 것이 일제시대 때 시작됐다. 뭐 맞겠죠. 근데 일제 잔재가 청산 안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일제가 있건 없었건 그건 없애면 되는 거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근본이 뭐냐 원인이 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좋아요. 현상만 보지 말고 과연 이 현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근본을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이 가능한 거죠. 거기 너무 매달려요. 그러면은 모든 건 일제 탓이야. 모든 건 미국 탓이야. 아, 근데 이제 제 말은 그렇게 미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ISS 무조건 미국 탓이니 프랑스도 못 일어나면 무조건 프랑스 식민지 뭐 그거 따지지 말고 고치자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일제 따져봐서 뭐예요? 그거. 지금 내 앞에 욕심 누르면 되죠. 네? 그리고 뭐 일제가 청산이 돼야만 그게 뭐 청산의 시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뭐 반박은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 그런 경우. 이게 다 뭐 일제고 뭐 이게 미국의 뭐. 그거는 지금 상황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책임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니까. 또 하나는 지적인 전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잘못된 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한국 욕만 했는데 한국 욕만 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또 로스쿨을 들어가서 컬처 쇼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대학교 때는 미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튜디오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뭐 데드라인 있으면 그때까지 그냥 뭐 하나 만들어서 선생한테 보여주고 크리틱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미술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뭐 대학원 때는 글 쓰고 그냥 시간 맞춰서 글 내고 그런 정도였는데 로스쿨에서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외우는 자가 그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게 좀 되게 한국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뭐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아요. 로스쿨에. 그 자기한테 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네요. 네. 1년에 뭐 바시험 통과해서 변호사 되는 한인이 200명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개업해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에요. 저 남의 일이지만. 네. 그거 못 먹죠. 제가 잠깐 그 LSAT 그 입시시험 있잖아요. 그 LSAT의 도움을 받으려고 선생을 한 명 구했었어요. 네, 그 사람은
컬럼비아 로스쿨에 나왔는데 그 과외 선생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진짜 밤에 택시운전도 그 뜬다는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구나. 네, 그 정도예요. 저도 네. 뭐 걱정은 나중에. 네, 지금 뭐 다들 그런 거 제 앞에서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우울해져요. 네. 그러면. 네. 그런데 그 로스쿨을 다니면서 또 다시 느끼는 거죠. 아, 이거 한국 시스템이랑 너무 비슷하다. 창의력은 쓰레기통에 가고 외우면은 대충 살아남을 수 있어요. 솔직히 로스쿨에서 머리 별로 안 써도 돼요. 그냥 시험 때 그냥 시험 전날 아니 전에만 대충 다 달달 외우고 그냥 그것만 그대로 쓰면은 대충 다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이런 이게 창의력을 전혀 안 쓰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로스쿨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리드한다는 거죠. 미국 역시 많은 소시오패스들이 정치를 하고요. 네. 감정 없고 외우기만 한 로봇만 살아남게끔 로스쿨에서 걸러내거든요. 저도 진짜 1학년을 다니면서 와 이건 진짜 미친 짓이다. 한국에서는 뭐 맨날 이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막 정해서 외우고 막 복습하고 막 이런 걸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뭐 이런 걱정도 맨날 하고. 물론 로스쿨을 나와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을 나와서 정치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 리더를 한다니까 그리고 정책을 세우고 그러니까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로스쿨을 나와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 법을 만들고 자기밖에 해석을 못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런 법이. 그러면은 그런 스페셜티를 하는 로펌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시오패스를 만들어내는 그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냥 듣고 외우고 리피트하는. 저는 로스쿨 안 가봐서 네. 우리 한상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공부 벌레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봤어요. 그 유명한 교수 누구죠? 주인공? 저 기억은 안 나요. 하버드 법대에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그 이상한 철학적 질문 던지고 애들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요.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런 전혀 교수들이 아니군요. 욕을 먹어요. 이제는? 네.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그 로스쿨은 테크니컬 스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은 잡이 없으니까 그 일종의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에서 뭔가를 돌려받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에 돈 버린 거잖아요. 로스쿨 학비가 또 얼마나 비싼데. 어마어마하죠. 장학금도 안 나고 론 받고. 아니요. 장학금은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로스쿨도 장학금을 주긴 줍니까? 아, 저 같은 사람도 장학금을 받는데. 근데 그 왜 그러냐면 MBA가 안 주나? 그 모르겠어요. 아 MBA도 준다. MBA도 주겠죠. 네. 왜냐하면은 로스쿨에 장학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 막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돈 엄청나게 벌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장학금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좀 후하게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로스쿨은 다른 대학원보다는. 아, 뭐 제가 법대를 2년 다닌 경험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네요. 그 다른 점도 있고 한국과 또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이 지금 미국의 그 나쁜 점들을 정말 잘 베껴서 쫓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질문을 할게요. 이거 원고에 없는 거 그냥 갑자기 해서 던지는 거라서 바로 뭐 대답하기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해도 되는데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쨌든 선생님의 질, 선생님의 퀄리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국을. 그 퀄리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느끼시기에. 저는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되게 좀 구체적인 경험을 해서 한국에서도 사립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좀 특별한 학교였어요. 이름을, 제가 프라이드가 있어서 이름도 공개할게요. 이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좀 시작부터 미국 사람이 와서 만든 거고 되게 좀 애들을 뭐라 그럴까 다른 학교 다른 한국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좀 더 존중을 해주고
의견도 좀 물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학교에 나온 한국 애들 뭐 경험을 좀 들어보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다니는 그 이화 초등학교가 여기 미국에 있는 학교와 좀 더 비슷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교도 제가 다닌 학교도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니까 좀 비슷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좀 되게 오픈돼 있고 뭐 애들이랑 같이 의견 물어보고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큰 차이는 별로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자세 고치라 이런 거 빼고. 제가 미국을 좀 경험을 했으면 제가 진짜 제대로 비교해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우리 뭐 한국 얘기만 하면 이거 네. 저기 군대에서 주관이랑 똑같이 네, 나와요. 그렇죠. 남자들 네. 고등학교 때 뭐 또 그 네. 선생 얘기 미친 얘기 뭐 네. 그거 끝없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네. 제가 그건 스킵하시고 저는 그 선생님의 질은 한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그 소양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특히 요새는 뭐 한국은 근데 그것도 너무 편차가 커요. 좋은 선생님 진짜 좋은 선생님 계시고 정말 이갈리는 선생님 나 제 말은 이갈리건 선생이건 좋은 선생이건 애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퀄리티는 있어요. 미국인 제가 알기로는 애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그 스킬이나 그게 모자라는 선생도 분명히 많아요. 좀 되게 느슨하고요. 애티튜드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지. 한국은 그 태도가 뭐 같은 거고 근데 사실 선생님도 능력은 뛰어나요.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느슨하고 다 받아주지만 애들한테 철자법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조차 요령도 모르는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존재하긴 한다. 그리고 뭐 한국 선생 스킬은 제가 뭐 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뛰어날 거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좀 스킬이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디시플린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다 외워야 해. 인종이 똑똑해요, 한국이. 네.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한국 인종이 미국 인종보다 훨씬 100배 똑똑해요. 네, 100배, 네. 100배 요령 있고, 100배 야무지고, 네. 100배 계산자라고 네. 멍청해요, 얘네들. 당연히 선생님 네. 거기다 그 어려운 교대 들어가고, 임용고시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의력이 부족한다는 거죠. 그 좋은 네. 그 머리를 재원들을 네. 정말 이제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스킬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제가 아직 그 얘기를 인성 부분에서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아, 예, 네. 네. 아, 정말 꼼꼼하게 네, 잘 준비해 주셔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여성의 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 맞아, 맞아. 할 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자가 경험하는 그런 한국의 시스템은 더, 그러니까 그, 패시브한 그런 캐릭터를 더 키워주는 게 있어요. 여자는 더 얌전해야 된다. 맞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좀. 저 심지어 네. 중학교 생각나는데, 교실에서 여학생 성추행하는 선생님 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해가 안 가요. 남자 선생이, 여자들 중2, 3 되면 가슴 봉긋해지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키 좀 크고. 네. 이렇게 등을 만져요. 이렇게 있는데. 왜 브라지 안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미친 짓이죠. 뭐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그렇게까지 미친 짓은 안 하는데. 그런 걸 겪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정말. 여자들한테, 그 여학생들한테 대하는 그. 하여튼 그렇게 치면 또 끝이 없다 이거 나중에 한번 네, 다시 아마 그 성적인 네. 문제는 나중에 같이 좀 네. 다뤄보는 저기 때 남녀 합반이었을 때 있었던 긴 시간 우리 또 캔디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약 처방 이주의 플래시보. 이주의 플라시보입니다. 제가 캔디님이랑 원영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언제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주 바뀌는 거 같은데 그냥 네. 정확히 모르는데 뭐 수능 했다가 캔디님, 뭐 했다가 네. 정시 했다가 뭐 네. 개념도 모르지만 자꾸 바뀌는 거 같은데 혹시 캔디님은?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한
결과 네. 언제쯤 아.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교육 시스템이나 시키면서 대입 입시 시스템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제 느낌. 저는 대충 감이 와요. 저는 모르죠. 아 저는 그 학원이 그 학원을 보면은 네. 아 이때쯤 되면 입시가 아, 바뀌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런 것. 제가 아마 제 나이 또래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70년대생들 정도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정도까지가 나름대로 집에서 자습서 같은 것만 봐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아버지 세대는 보통 학원이 종로에 몰려 있었죠. 근데 이게 교통난 문제로 뭐 용산 노량진으로 이제 학원가가 옮겨갔는데 지금은 뭐 대입 학원이 강남 중심이지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명 입시 학원은 거의 노량진 인근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뭐 한샘학원 무슨 뭐 대성학원 이런데요. 예. 무슨파. 예. 그리고 가격도 높지 않았어요. 그 단과 수강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볼 때 1, 2만 원 초반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종합반이라고 해도 한 2, 3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고로 재수를 한다고 해도 뭐 여타 뭐 독서실비 뭐 포함해도 한 4, 50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쌓이면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원에서 가장 좋은 강사진에게 수업받을 수 있는 시대였죠. 사실 싸지는 않았네요. 네네, 어쨌든. 싸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중산층이 네,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예. 물론 그때도 강남은 좀 달랐어요. 거기에 뭐 전문 찍기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앞선 학력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출제된 문제 유형 범위 딱 잡아가지고 그 교과 과정상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거의 뭐 7, 80% 이상 이 사람들이 찝으면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어떤 찍기 과외를 받아서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은 좀 아실 겁니다. 원형님께서는 예. 우리 와이프도 거의 뭐 전형적인 강남 8학군 쪽집게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예. 좀 저는 모르는 게 우리 때는 과외가 네. 전단이 잘한 거 하나 예. 있다고 하잖아요. 예. 과외 금지. 예. 전 다행히 사교육을 그렇죠. 예. 안 받고 네네. 행복한 세대였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 그렇죠.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저 때는 과외를 대학생 과외를 풀어줘서. 저는 그걸로 알바도 좀 했어요. 그 좀 다행이었죠. 그 학비 벌기 되게 쉬웠고요. 근데 딱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돈 많아도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 못했고 돈 없어도 EBS 수업 같은 거 듣고 서한샘 국어 듣고 뭐 수학의 정석, 성문종합영어 이런 거 보면 이제 거의 못 푸는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 자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진짜 학력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게 한 1년 정도 되려나? 그거는 뭐 제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중고등학교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갈 정도만 되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저도 한 2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2 때부터 열심히 했고 뭐 그렇죠. 고2 때까지는 그냥 전혀. 뭐 증명이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고 수능에서 지금 뭐 이제 뭐 정시 수시 이렇게 나뉘는 게 이제 어느 계급들이 자신들을 그룹화하는 예전에는 그걸 강남에서 모았거든요. 아, 저 캔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미국에서 수능 같은 걸 SAT라고 하잖아요. 네. 그 교과 과목이 어떻게 되죠?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한국은 우리나라처럼 국영수, 뭐 사회 이런 게 나뉘지 않나요? 그거는 그 한국에서는 그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기반으로 네. 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고르는 건가요? SAT1이 있고 SAT2가 있어요. SAT1은 메인인데 거기서는 뭐 reading, vocabulary 그리고 거기 에세이를 써요. 근데 에세이는 원래는 SAT2였어요. 그러니까 SAT2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한두 개 정도 골라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서플먼트 같이 그러니까 메인은 SAT1이고요. 근데 SAT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SAT1에 에세이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보는 게 좋다고 해서 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SAT1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에세이의 중요성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SAT2 같은 경우는 그가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이란다. 그 학교에서 듣는 과목들, 뭐 히스토리라든지 뭐 또 뭐가 있지? 뭐 랭귀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테스팅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볼수록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의과 쪽으로 가고 싶으면 바이올로지를 듣는 게 좋다. 아.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근데 되게 쉬워요. SAT1이 아, 수업 그러니까, 자체가 수준 자체가요. 네, 수준 자체가 어. 그 한국의 수능보다는 진짜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제가 한국 수능 막 영어 그 문제 같은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걸 어떻게 애들 보고 풀라 그러고 그러는지. 근데 여기서는 정말 쉽고요. 매스도 굉장히 베이직한 알제브라. 한국 애들이 보면 이건 뭐 수학도 네, 아, 진짜 수학도 아니고. 한국 애들이 보면 그 한국 애들은 관련 애들이 보면 한 5학년에 5학년 되면은 그냥 다 배우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대학교부터 어려운 거 배우는 거. 형님은 저 원영님은 어떻게 학력고사 준비하셨어요? 딱 한마디요. 아주 간단한데 그냥 드립다 외웠어요. 끝. 끝. 드립다 외운 끝.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상문고등학교라는 데 나왔는데 아시는 네. 분도 있겠지만 네. 권상우 주연한 거죠. 그 선택 과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거나 상업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선택 과목이 있으면 그렇죠. 도거 시간에 고2 때부터 속옷을 들어와서 여기 상업 선택한 애들 있지. 네. 너희는 수업 듣지 말고 공부해. 미술부터 실기 안 해요. 미술 시간에 그렇죠. 공부해. 체육 시간에 와서 공부해. 그러고 그냥 다녔어요. 그렇죠. 신초 그러니까 최소한 신촌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은 도고를 해야 됐고요. 신촌에 있지 않은 학교를 가기려면 뭐 상업이나 뭐 공업 이런 거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 연대, 고대 아마 서강대까지가 제2외국어가 필수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꼭 도거를 했어야 했어요. 아니요, 도거 1어. 뭐, 뭐 있는데, 네, 네. 그 학교마다 달라요. 1어는 서울대에서 채택을 안 해요. 1문과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나? 예,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1어 선택이 안 되고요. 무슨 정치적. 예,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 예. 뭐, 그래서 이제 제2외국어 선택은 뭐 그렇게 하고, 뭐, 네. 공업을 하거나, 이제 많은 경우 농업이 쉽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농업 학교에 농업 커리큘럼이 없는데도 농업 시험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 이제 원영님이나 저나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 학력고사 세대가 지금의 이제 386이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486, 586도 되고 예, 예비고사, 본고사의 시절이 있었죠. 사실 이제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명명된 뭐 소위 명문고라고 얘기하는 뭐 경기, 서울, 휘문, 뭐 역으로는 경기여고, 창덕여고 같은 학교들 지방에는 예, 경북, 예예예 그렇죠. 예. 뭐, 경북 있었고요, 예. 뭐 전주고 이런 예. 그런 학교들이 이제 어떤 그 권력 집단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군림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여론에 밀려서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돈으로 서열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강남 개발. 그 강남 개발 핵심이 사실 학교 이전에 있었거든요. 강남 개발과 더불어서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팔학군, 그 팔학군의 명문고를 죄다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계급의 벽을 쌓기 시작했던 게 이제 80년대죠. 암기 위주의 그 학력고사 스킬을 변두리와 지방의 학교까지 손쉽게 쓰기 시작한 그 순간 이제 수능이라는 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고사 부활. 그 수능은 본격적으로 교과서 박 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사회와 수학을 섞기도 하고 물리와 철학을 짬뽕한 문제를 내면서 이제 일부를 위한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돈 있으면 나가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손쉽게 명문대 입학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 정보 접근이 빠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변화에 빠르게 부응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또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변별력을 느끼기 힘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입시 연령을 낮추고 돈이 없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의 상위 20% 정도는 다 특수목적고 외고, 과학고, 예술고, 자사고 등으로 다 빠져나가요. 비용이 되게 놀랍습니다. 저랑 되게 친한 형님이 지금 삼성전자 부장으로 있는데 그럼 셀러리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돈 제일 잘 버는 축이거든요. 근데 용인 외고 합격한 딸의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공립 그 자사고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이제 특화된 공교육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냈어요. 학교를. 뭐 대안학교랑은 또 다른 거. 대안학교랑은 다르죠. 예. 예. 그 학비가 부담스러워질 정도니까
예. 일반인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미 아닌 게 된 거예요. 학교 학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 삼성전자 부장급인데도 예. 그래요? 다니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다녀야 되는 학원이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하긴 뭐 학비만 네. 설마 못 되겠어요. 그 용인외고 애들이 택시를 빌려서 매일 저녁에 강남에 학원을 왔다가 가요. 기숙학원 갔는데. 근데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 그 짓들을 하는 거야? 아니, 미국도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어, 네. 우리 캔디님 사립학교 나왔죠. 네. 그, 네. 거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거기는 뭐 학교 따라서 다른데 뉴욕 네. 같은 경우는 대충 대학 다니는 대학 사립학교랑 비슷하다고 아, 보면 엄청나게 비싸고요. 사립을 갔다는 건 네. 엄청나게 비싸고요. 건 사실 비싸요. 그리고 학교마다 또 그런 장학금 재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특히 로컬 애들 그 재능은 뛰어난데 돈이 없는 애들한테 장학금 주고 그 제가 다닌 학교는 좀 많이 준 편이고요. 근데 다른 그 어퍼 이스트나 그런 데는 많이 안 해줘요. 그런 장학금 주는 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마저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별개의 돈으로 입학금으로 혹시 그 아니면은 그 저 등록금 같은 걸로 이제 이 등급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 내에서도 그 서열을 나눠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과잠에 뭘 쓰냐면요. 자기 학, 대학교 밑에 자기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에이, 설마. 정말. 저 그거 봤어요, 저도. 자기 고등학교 수준을 써요. SNS에 네. 뭐 자기 포스텍. 그 강남 나온 애들 이런 거? 아, 특목고 나오고. 자기 외고 나고 예, 특목고 나고. 자기 민사고, 네. 예, 좀 용인 외고, 이걸 써붙여요. 진짜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기획윤 등으로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자기 그룹에서 배제시켜요. 아, 채팅방도 따로 있고. 네. 이게, 그, 지난번 캔디님이 왜, 그 성향 얘기하면서 한국은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네. 불편해 한다고. 근데 이 권력에 의한 계급 나누기가 대학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 배제와 그게 뭐냐면 우리 때는 혹시 그 특수전형 그 외교관 자녀나 이런 네네, 그런 경우 그 네. 우리가 정원 외라고 네, 하는 정원회. 거 알아요? 네네. 정원이 우리 60명이면 그 당시에는 10%까지는 정원회를 받아요. 네. 그럼 정원회가 다 대부분 외교관 자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한 거랑 어떻게 보면 거꾸로인데 시골에서 온 애들 많았어요 그때. 네. 우리는 우리가 본 주류고 네. 잘 살고 오히려 외국 갔다 오고 집안 잘 사는 애들을 우리가 오히려 배제시키는 거꾸로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거꾸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헬조선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아이들이 겪는 그 열패감이나 그 상실감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있지 않으면 애가 고등학교를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이제 갈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혹시 그 만에 하나 정말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더라도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겪는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원하는 취업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야, 배부르고 먹고 살고, 응? 이제 뭐, 옛날처럼 가난하지도 않은데 너희들 왜 헬조선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살면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계속 부딪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부딪히는 어떤 그 끊어진 사다리, 내가 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을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말할 명목이 없는 거죠. 정말 이제 개천에서 용은 안 나요. 맞아요. 예. 제가 한국에서 아주 잠깐 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 요즘 애들 보면은 유치원 때부터 무슨 영어 수업 듣고 네. 과외 받고 초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애프터 스쿨을 하는 거 진짜 엄청 많고 그런 게 저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취약하면 처음 배웠어요, 영어를. 아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가 처음, 그것도 예. 경상도 이상한 발음. 에무. 에무, 정말. 예. What are you? 예. 이렇게 배웠어요. What are you? What are you라고 했어요. 우리 나 선생 기억나. 진짜요? What are you doing? 혹시 why 그러셨어요? why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 명사 동사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외워라 와라 혁명 주동 그래서 누가 와 한글로 나 아직도 기억나요 와라 혁명 주동 그래서 나는 이걸 누가 혁명을 주동하는 주동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근데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그 문장을 내는데 그, 나름대로 그때 노력했던 선생님들이에요 애들한테 재밌게 하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네. 칭찬해 줘야 돼 그렇죠 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얘기. 그러니까 와다가 아니라 와라. 혁명을 주동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외운 거죠. 저는. 전 몰랐으니까. 국민학교 때 그런 어떤 네. 그거 잘 안 알려줬으니까. 네.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게 지금 이 모양이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바로 이 모양입니다. 화다요 먼저 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은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기회가 있고 그나마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계급이 정해지는 학교에 의해서 아주 공고하게 나뉘어져 버렸다는 거죠. 한국은 이미 그렇게 거기까지 왔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교육이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하는 식의 수업보다는 아이들 얘기를 좀 더 듣고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하면은 좀 많은 사회 문제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제 코너에서 대답을 이미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이란 게 결국 대학 입시가 모든 걸 그렇죠. 시스템 예. 자체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그 장관도 못 바꾸고요. 교육부 누구도 못 바꾸고 아무도 못 바꿔요. 애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애 대학 안 가도 그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문제 다 없어지는데 그걸 갖고 나한테 말단 소리 하지 마라. 이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위선하지 마라 하는 사람 난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내가 부모라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거예요. 애들 그냥 그렇게 놔두고요. 걔가 먹고는 살 수 있게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잘 냅두면 다 알아서 네. 해요, 애들은. 그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육이 계급을 나는 수단으로 자꾸 쓰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이 우리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그 어떤 직업이나 문화에 폄훼되거나 낮잡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상기시켜줄 기가 막힌 미드를. 맨날 기가 막힌. 뭐 맨날 기가 막히다 그래. 아, 이거 괜찮았어요. 야, 듣고 그래서 뭐가 기가 막힙니까? 야, 이게 1977년도 얘기예요. 그것도 브롱스. 나 뭔지 알아요? 네. 네. 77년에 브롱스는 진짜 전쟁터더라고요. 아. 네. 집주인은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요. 살벌하네. 네. 정전이라도 들라치면 도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마초와 코케인에 절어 있고요. 총성이랑 폭동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이죠.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어른들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엄마는 총에 맞아 죽고 아빠는 약에 취해 사라진 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쓰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거든요. 고모아 선생님은 맨하튼으로 가서 백인들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 넌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목은 Get Down이에요. Get 다시 down. 한번 해주세요. 캔디님 해주세요. Get Down. 예, 그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찾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 1970년대의 그 디스코와 힙합이 어떻게 주류의 바톤 터치를 했는지 그리고 힙합의 원형 MC와 DJ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래비티와 랩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무너져버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액이라는 거, 사실 저는 이거 완전 겉멋이고, 애들, 뭐랄까, 우쭐거리는 쟤네들 특유의 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지금의 우리, 혹은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를 보려면, 저는 겟다운이라는 이 미드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넷플릭스부터 반드시 깔아야 하는 점. 돈을 내야겠네요. 네. 아니면 뭐, 정말 어려우신 분이라면 어둠의 경로를 찾으셔도 저는 뭐 뭐라고. 그런 얘기 하시면은 좀. 예, 가능하면 넷플릭스, 한국에서 지금 한 달 또 무료예요. 예. 오. 예,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지금 가입하시면 한 달 무료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미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로드리게스와 타란티노를 8월에 브롱스 땡볕에 한 3일간 말려가지고 곱게 빻아요. 그래서 그 가루에 브링이돈 영화 브링이돈 한 숟갈, 죽음의 다섯 손가락 한 바가지, 그리고 8마일 한 여섯 국자, 그리고 펄프 픽션 한 그릇 넣고 끓이면 이 미드가 나옵니다. 마즈로어만의 인생작이 그 전까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잖아요. 그건 저는 어제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는 겟다운입니다. 정말 현학적이다. 이러고 방송했었구나, 한국에서. 내가 이래서, 가끔 정말 들으면 재수 없는 게, 아무도, 이게 지금 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아, 요거 저 솔직히 난 알아들었는데. 그럼 잘난 척 좀 할게요. 요게 사실, 예. 우리 얘기한 것 중에 그 병신이라는 말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보그 병신체라고 네, 있잖아요. 영화 병신체들 많아요. 저는 이거 키노체라고 하거든요. 키노체, 맞아, 키노체. 나 정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팬들 많은 거 아는데, 가끔 영화 재수없어. 예, 요건 뭐 키노체로 제가 살짝 좀, 수액을 부려본 겁니다. 네, 잘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 와서 뭐 애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이 한국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려 미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방학 때 한국 보내가지고 SAT 준비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실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영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모가 바뀌는 거, 우리가 바뀌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만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된다. 네. 중불 났냐? 나만 잘 났, 뭐, 나만 중불 났냐? 네. 그러다 내 자식만 망치면. 그것도 잘 이해해요. 예. 자,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한 2, 3일 전? 이틀 전부터, 날씨가 선선합니다. 네. 좀 살만합니다. 네, 여름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여름이 가버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좀 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또 12월에 네. 막 70도고. 그 말 있잖아요. 영화. 인디안 서머. 네. 가을 왔다 싶은데 갑자기 한번 되게 덥습니다. 네. 반드시 더워요. 저는 막. 그게 인디안 서머 맞죠? 네. 겨울 돼서 그냥 다 코트가 입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드라이클리닝에 맡겼다가 저 한번 갑자기 막 폭설이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자켓 다 맡겼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근데 그 한 12월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반팔 입을 날. 정말 반팔 입는 날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 여름이 훅 가버린 것처럼 저희도 벌써 한 달. 진짜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달 찍었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전 솔직히 2, 3주 못 가고 우리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 했었거든요, 솔직히. 네. 정말요? 예. 네. 아니, 왜냐면 너무 듣는 사람이 없거나, 네. 위에서 우리 솔직히 좀 한번 거르잖아요. 네. 얘들 안 되겠다, 이거 뭐 했더니 뭐, 혹은. 껄림의 팬이 있잖아요. 네. 막강한 팬들이 계시죠. 아니, 그걸 껄림 말 있고 우리 둘이 하기 싫다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이런 아니, 싸우고. 그리고 네. 제 팬이라고 하지 마세요. 적들이에요, 저는.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네. 듣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한 달이 갔다는 거 다행이네요. 우리, 네. 우리 떡 한번 해야 되겠다. 그쵸. 아, 그건 1년 때 네. 하시고. 캔디님 네.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고요.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되게 즐거워요. 되게 아저씨 두 명이랑 앉아서 정말 내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나름 그 재미도 있고요.
아, 미안하게. 미안한 게 아니라. 뭐 사실이죠. 네. 뭐 사실이지. 그러게요. 그래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희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편집 김태용, 내레이션 차명아, 로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 편성 및 디자인 호요요, 제작 딴지일보 출연해 고캔디 박원영 그럴 거리였습니다. 저품격 이슈 브리핑 딴지의 나이비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And the name is Rumi, if you was wondering. Alien in a top hat, I'm hovering. And I'm chilling with my lean, be guzzling. Holy water is hotter than hell, don't let the summer in. Man, you looking at me like you impressed now. Do boy Steve's with the fresh style. Shining fantastic, solid, fantastic, solid, fantastic, solid.